15년 후에 지금 현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15년이 지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과 공사 직원들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의 결단이 오늘 시민 품으로 개방하기 위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국가 기반 시설이지만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었지만 오늘부터 인천 시민에게 또 서울 시민에게 경기 도민에게 이 공간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시민들의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곳이 인천 서북부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공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해도 비치지 않고 적정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상시 개방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이 진행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에는 서주원 사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 신동근 의원님, 김교우 사무총장님, 한효국 위원장님, 이근혜 위원님,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님, 변주영 서구부구청장님
메리트 관련 가총들 총출동이야? 괜히 왔다 싶은 얼굴이야? 이렇게 넓어. 이렇게 넓어. 다음은 기념식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컵 오늘의 기념식수. 오늘의 기념식수에는 야생화 단지를 상시 개방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나무 한 그루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화합의 공간으로 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기념식수도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다 같이 끈을 잡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구령을 외쳐주시고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야생화단지를 위하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개방 기념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내빈 및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가까워가고 채워가는 야생화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야생화 단지 산책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에 따라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역 주민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념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께서는 야생화 단지 산책 후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탑승해주시면 오천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개방 기념 행사에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